내가 딱 한 명 생각하는 프로듀서가 있어. 어, 정말로요? 그게 누구냐면 오 마이 갓! 러브 영 론! 부사장님! 어, 민수 씨 왔어요? 부사장님! 어쩐 일로 저렇게 또 부르셨어요? 연습 잘하고 있어요? 연습 굉장히 덕분에 잘하고 있고 확실히 통인대가 좋긴 좋더라고요, 부사장님. 그죠? 뭐 이용할 때가 많죠? 점심으로 나온 오삼불고기 백반이 저희 회사에는 식당은 없는데 다른 건 아니고 언제까지 연습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이제 매니지먼트랑 트레이너의 한 말이랑 진지하게 좀 상의를 해봤어요. 네. 아, 민수 앨범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금방이요? 손민수의 첫 번째 앨범이니까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네. 다가가기 쉬운 곡 리메이크를 할 거예요. 리메이크요? 리메이크 성공할 수 있는 곡들이 어떤 게 있냐면 10대, 20대들은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너무 좋은 거지. 30대에서 50대가 듣기에는 아, 내가 저 노래 정말 좋아했었는데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다. 손민수의 장점이 댄스니까 네. 요즘에 그 틱톡 리스 이런 거 하죠? 네.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안무, 플래시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무가 있는 곡. 플래시몹은 너무 옛날 아니에요? 어, 그래요. 그래서 선정한 곡이 한 곡이 딱 있습니다. 뭡니까? 파라파라 퀸. 파라파라 퀸? 우리 손민수의 댄스와 가창력과 모든 걸 보여줄 수가 있어. 오디션 볼 때 한별 선배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군가가 손민수 씨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이 파라파라 퀸을 부르면 많은 소녀들이 스타가 되길 원할 것 같아요. I wanna be your star. 야. 내가 딱 한 명 생각한 그 프로듀서가 있어. 어, 정말로요? 랩도 좀 잘하고 랩. 레이블의 수장이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설마 GD? GD 몰라. 난 알아. GD 아는데 GD 나 몰라. 아, 그러시구나. 그 누구냐면 라비아. 오 마이 갓! 1박 2일 문세윤 프렌! 아니 어떻게 그 유명한 라비님을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나잖아. 부사장님. 이 통인데 꼭 부사장님 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고마워. 그 약속 꼭 지키는 거야. 꼭 지킬게요. 약속해.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와, 여기가 어디야? 아니, 여 근처 어디에 프로듀서 라비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전 2002년생 손민수예요. 네, 파이팅! 날 왜 자꾸 개구멍으로 보는 거지?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다! 맞죠, 그루블리? 네, 맞습니다. 2002년생이라고 들었는데. 네, 2002년생. 쫌쫌 딸이네요, 정말. 코코로 빙뽕. 에? 신조어를 모르잖아요, 선생님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몰라요. 일단 코코로 빙뽕 들어갈게요. 네. 코코로 빙뽕, 코코로 빙뽕, 코코로 빙뽕. 와, 와, 대박, 자판기 대박. 신발장입니다. 에? 와, 그루블린 이런 거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정말 우리 부사장님 덕분에 그루블린에 오게 되었어.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못하겠어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m really, really, this is so very exciting studio and hip hop label. 오 마이 갓, 라비 앙론. 오 마이 갓, 라비 앙론 사스라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아이돌 준비생 손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힙합 레이블에 여자 멤버는 없어요? 지금은 없지. 아, 놀리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오빠? 부사장님 건물 세워줄 거라. 버려야죠, 부사장! 아니, 그루블린에 들어오는 거면은 그 부사장님 버려야죠, 오빠.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 힙합 좋아해요. 어, 힙합 뭐 좋아해요?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아, 릴로말즈 씨. 릴로말즈 노래 너무 좋아하고. 힙합 진짜 좋아하는구나. 쿠기. 난 부자 아냐, 진짜 이제 랩스타 될래. 아니, 가사를 알잖아. 랩스타 될 대체 왜 이래? 에이.
스컬 스컬 피치스 I got a Georgia all that shit I got a skin that is in that's my shit I got a 발음이 너무 쎄잖아 아 그래요? 쎄면은 네 그래 파스 세고 좋다 가능성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요? 요즘 또 캐릭터가 또 중요하니까 근데 은지는 아니 민수는 캐릭터가 딱 좋다 그러면 오빠가 생각했을 때 그루블린의 색깔 그루블린에 들어오려면 제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해요?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 매력과 실력 목소리 톤은요? 톤은 뭐 각자 개성이 있는 거니까 되고 싶은 톤이 있니? 전 약간 트웰브 톤도 좋아해요 아 트웰브? 어 트웰브 아세요? 아 오 피처링 했잖아요! 오 너무 가깝다 느끼 세게 느끼 트랄킹 On my lips 너무 이쪽이야 이쪽으로 해 엉덩이를 흔들어 오 안에 그 노래? 좋아한다니까요 오빠 저 내가 피처링한 노래야 여 멤버로 해주세요 오빠 이런 건 없던데? 이번 제 앨범이 잘 될 시에 어때요? 너 되게 홍보가 있구나 저기 나비 오빠 사인? 네 딱 내가 네 7, 8월에 사인 조심하라는 진짜 들었어 진짜 들었거든 아마 다른 계약일 것 같으니까 살짝 물어볼게요 예. 앨범을 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근데 사실 난 너를 처음 봤잖아 네 물론 이렇게 딱 대화를 했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매력이나 에너지 충분한 것 같은데 섣불리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럼 제가 춤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본 것 같은 건 뭐지? 민수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오빠 민수 렛츠 고! 렛츠 고! Hey, nobody's like you I know you really love me baby You know 어디 옛날 춤인데 이거 웨이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구나 이거 브리트니 스피어스 언니 이거 춤 이거 인용한 거예요 It is can't stop and let my one away 이런 춤 너 엑스맨 봤지? 당연하지 노래도 한번 좋은데요? 해볼까요 오빠? 아 노래도 있어? 네 어, 좋지 좋지 근데 원래 곡 받으려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런 거 안 하지 너는 그러면 파라파라키는 들어봤니? 부사장님이 들려줘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오. Show me now, 나나나나 I'm gonna be your star 영역이 좋구나 나도 모르게 한번 들은 거 맞아?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파라파라킨이라는 어떤 단어가 지금 비주얼에 딱 잘 붙는 느낌이랄까? 선곡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썸머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 시스타 언니들 이길 거예요 벌써? 청아 언니 제가 이길 거예요 청아도 언니야? 당연하죠 바이서커 청아 언니 느낌 있잖아요 눈썹이 청아가 있네 눈썹에 청아가 있네 와 이번에 민수가 썸머퀸이 되자 아비 오빠 갑자기? 아 정말 제가 꿈에만 그리던 기생오라비 오빠 아싸라비아 오빠를 만나서 너무나도 지금 안 그래도 영광인데 또 천목킨이 되어보자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래 천목킨이 되어보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난 내년 여름쯤 생각하고 있어요 안 돼요 오빠 아니야 올해 할 거야? 8월쯤 8월쯤 네 추석이 오기 전 얼마 안 남았네 나 금방 해 근데 얼마나 걸리세요? 뭐? 일주일 안 걸릴걸? 좀 열심히 해요! 그 중에서가 아니야 최지훈님한테 파라파라킨을 이제 연락을 받고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워낙 히트곡이고 민수도 한 번 듣고 다 알 정도의 어떤 명곡이잖아 맞아요 오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리메이크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더라고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 장르나? 아니면 생각하는? 전 정말 다 좋아하는데 백예린 언니 같은 노래도 좋아하고 왜 이러네 이거 혹시 그 치킨 따라하는 건데? 네 알겠는 게 진짜 미치겠다 무엇보다도 피처링 부분이 좀 맛깔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잘해라 피처링 하겠습니다 나온 느낌이 아니라 완전 이러면서 나와야 돼
본 적이 없는 그림인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같은 거, 프라블롬 같은 거 보면은. 아, 프라블롬. 아, 해가라 내리느라 hey you, I wanna love you, I wanna choo choo choo. 하고 래퍼가 나오면서. 딱 찢어주잖아요. 등장부터 찢어라. 찢을 준비 됐어요, 오빠? 바라파라킨을 내가 알아서 해볼게. 힙합 R&B. 그걸로 가되 모든 대중들이 따라할 수 있는 약간 춤을 조금 춤을 좀 가미할 수 있고 중독성이 강하고 그루블린의 냄새가 나는 오케이 약간 그런 스타일로 부탁드리고 그 내가 찢어야 되고 찢어야 되고 무조건 찢어야 되고 트렌드 세터 트렌드 세터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 드리면 돼요? 너가 줄래? 열심히 할게 화이팅 안 맞는구나 사실 썸머퀸 뭐 댄스곡은 끼가 중요한데 끼랑 춤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모습으로는 노래가 좀 폭망이어가지고 기술이 요즘 좋거든요 근데 또 아까 튠을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잘 만져서 또 하면은 충분히 썸머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잘 될 것 같아요 든든해요 뒤에 날 지켜봐주는 부사장님도 있고 우리 한별이 오빠도 있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라비 우리 힙합 레이블의 수장 그루블린의 수장이신 라비 오빠까지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하루빨리 파라파라퀸이 되고 싶어요 자고 눈 뜨면 백종원 선생님의 부인이 되고 싶어요 차가워 너무나 속 시려 너무나 가끔씩 쳐다봐줘 냉면 하나 느꼈어 뭐 느꼈어요? 같이 하는 파트를 없게 만들어야겠다